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재건축 공사.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강동구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동구가 대형 재건축 공사장의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의 문제를 최소화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일적으로 변도는 금지를 하고요. 압세공법으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물 철거 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압쇄공법이 제시됐습니다. 또 공사 차량이 주거지나 학교가 위치한 구간의 통행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권유도 이어졌습니다.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공사장별로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등을 권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구가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원 줄이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소음입니다. 구청과 그 시공사 간의 어떤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해서 또 또한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대안을 그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지구 등에 집중된 대형 재건축 공사는 2020년까지 진행됩니다. 공사장은 작업을 마칠 때까지 민원 줄이기에 나선 실적서를 매월 7일 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